안녕하세요. 오늘 7월 7일 화요일입니다. 지금 제가 대전시립미술관에 왔는데요.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이 전시의 의의는 미술관 협력막 사업의 전시인데요.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국 작가의 작품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기획을 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이런 또 기획전입니다. 그래서 이 전시를 담당한 우리 김주원 학예실장님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전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번 전시는 제목부터가 사실 네. 상당히 좀 생경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. 이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데 이 전시의 제목이 이것에 대하여일 수 있는 것은 네. 바로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에 네네. 그 외국 작가들 작품만 35명의 42점 네. 작품을 그 기획 소개하는 전시이다 보니까 예예. 그 외국 작가들의 작품의 실험성, 재미성을 예. 중심으로 보게 됐어요. 네네.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라는 제목 자체가 192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인 마야콥스키의 실험시의 시집의 제목이에요. 아, 네. 그 시집에서 따가져와서 네, 네. 그 미술의 실험성, 현대미술의 실험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래 제목을 붙였습니다. 예. 그럼 우리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예, 예. 전시의 네. 네. 전시의 가장 그 처음에 네.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네. 그 운동이었던 아르테 포베라의 네. 작가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이 작품은 네. 사실 고대 문명의 그 주역이었던 에트루리아인이 네. 그 거울에 비춰져 있는데요. 네. 이 거울에 저 역시 그리고 네. 관람객 역시 네. 이렇게 같이 비춰짐으로써 네.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네. 그래서 미술의 역사성, 미술의 실험성이라고 하는 것도 네. 전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. 그 현재의 실험성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싶어서 첫 번째 네. 전시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살 수 있었던 계기는 네. 1995년에 전통과 혁신이라는 이탈리아 현대미술전을 기획해서 네. 그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출품됐던 작품이고 네. 그걸 국립현대가 수집한 것으로 네.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이 작품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근무하면서 네. 그 전시에서 봤었던 네. 그 작품을 여기서 다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. 굉장히 대작이네요. 네네. 네. 안토니오 타피에스의 앵코르멜. 네네. 프랑스 앵코르멜, 유럽 앵코르멜의 대표적인 작가인 안토니오 타피에스의 작품인데요. 네네. 이 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조금 아까 보셨던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도 그렇고, 지금 안토니오 타피에스도. 네. 미술 지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네. 있는 작품으로 예. 알려져 있고요. 그 이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가 60년대 우리 실험 미술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매체적인거나 이런 상황이. 네. 근데 지금 안토니오 타피에스는 한국의 최초의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하는 한국 앵코르멜 운동과 네. 상당히 형식적으로나 또 예. 영향 관계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예.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 안토니 타피에스는 단독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네. 개인전이 많이 열렸던 그런 작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예. 예. 저쪽에 네, 저희 전시의 가장 그 대중적 그 호감도가 네. 높은 작품인데요. 네. 산드로 보테로의 작품인데 네. 라틴 문화 그동안 이제 유럽의 전통적인 네. 백인 중심 문화에서 네네. 상당히 그 무시받거나 폄하되어 왔던 라틴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예. 그 이 전 세계의 많은
사람들에게 그 알렸던 네. 대표적인 작가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. 예. 이 춤추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예.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질펀한 라틴 문화의 반문화 특히 네. 특히 반문화의 그 풍경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익살스러우면서도 유머스러운 이 모습이라든가 네. 유럽 전통 미술사에서 그 이 이 정형화되어 있는 고전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8등신, 9등신의 미인의 형상을 깨고 네네. 굴리고 팽창되어 있는 이 네. 신체 자체가 네. 상당히 재미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. 예, 보테르는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작가이고요. 단독 전시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열려서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 그런 작가이죠. 네네. 90년대에도 꽤 많이 네. 보테르가 소개됐던 것을 기억합니다. 저쪽으로. 네. 우리가 지금 이전실로 자리로 옮기고 있는 거죠? 네네. 네네네. 지금 저희 미술관 전반을 보시는 것인데요. 네. 사실 30여 명의 작가들은 거의 뭐 세계 미술사에서 중요한 네. 작가들인데, 이전식의 그 각각의 다른 나라, 다른 시대의 작품들을 엮어내는 대표적인 네. 작가가 한 명이 있어요. 네. 지금 루이지 부르주아. 예. 그 믹소그라피라고 판화 형식이긴 하지만 예. 판화가 약간 그 이렇게 부존처럼 네네. 체감을 갖는 그런 판화 형식이 있는데 네. 그 판화 형식으로 크로셰 즉 코바늘 뜨개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루이지 브로저의 작품이 세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저희 네.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전시하지 않고 네. 여기 그 이전시실 그리고 네. 저쪽의 이전시실 끝 나머지 3전시실 이렇게 전시 공간마다 네네. 분산 배치함으로 인해서 예. 코바늘 뜨개로 네. 세계와 한국, 아시아와 네. 서양 네네.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네. 뭐 이런 식 과거와 역사와 현재를 코바늘로 엮어보자 라고 네. 하는 취지로 분산 설치하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이 미술관 저희 미술관의 그 이전 시대 네. 한국 미술을 하나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국 미술의 역사하고 같이 대회를 같이 하는 대표적인 작품인데요. 네. 지금 보신 거 에로라고 하는 작가의 중국 구조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. 네. 그런데 80년대 한국의 그 81년에 세워졌던 서울 미술관에서 네. 주로 프랑스 19상대화가 네. 그 소개되었었는데 네. 대표적으로 에로의 작품이 네. 많이 소개됐던 걸 기억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이 그 김윤수 관장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재직 시절에 네. 구입한 것으로 네.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프랑스 신구상회화가 우리나라 그 80년대 민중미술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참 재미난 게 한국의 실험미술 운동들하고 네. 계속 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수집 정책이 네.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를 이전 시대에 네. 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게 굉장히 이번 전시 큰 수확입니다. 네. 지금 가시는 거는 이제 그 저희 네. 이전시의 좀 핵심적인 작품이 될 텐데요. 네, 네. 피스터 조탄스키 예.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제작했던 작품이고요. 예. 예. 보시면 네. 네. 위안부라고 하는 제작의 네. 작품인데 네. 조탄스키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번 대단위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. 좀 그림자놀이가 생각이 나는데요. 아, 그러시죠. 네. 그림자놀이로 또 대표적인데 네. 이 위안부라는 제목으로 두 점의 작품이 지금 국립현대가 소장하고 있어요. 네네. 그 중에 한 점은 광장전에 얼마 전에 네. 보여줬었고 지금 저희 미술관에 보여주고 있는 위안부는 별로 소개가 많이 되지 않은 작품이에요. 네. 그런데 12개의 커튼으로 설치되어 구성되어 있는 이
작품은 어찌 보면 그 한복의 치마 같은 느낌. 네. 상당히 좀 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, 그 크리스탄 볼탕스키가 유대인으로서 그 개인적 기억들을 네. 사회적 기억이나 집단 기억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촉착해 왔던 것이 네. 그 우리 이번에 출품된 위안부라고 하는 이 제목의 작품에서도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고 네. 그리고 위안부 일제강점기 그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네. 신전이 부정되었던 위안부를 예술로 위로하고 싶어 했던 네. 작가의 진지한 마음이 네. 마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외국의 소장품을 가지고 자체 기업전으로 꾸며낸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. 이 전시 언제까지이죠? 7월 26일까지입니다. 예. 빠르게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일반 관람객들이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상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